코로나19 사태 이후 직접 법원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선데 아무래도 화상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각종 속임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2021년 미국 미시간주의 한 지방법원. 데이트폭력 혐의를 받는 가해 남성이 화상에 접속해 재판을 받습니다. 피해 여성도 함께 접속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옆을 쳐다보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Your Honor, I have reason to believe that the defendant is in the same apartment as the complaining witness right now, and I'm extremely scared for her safety. 판사는 즉시 카메라를 돌려보라고 명령했지만 남성은 핑계를 늘어놓습니다. Your Honor, sir, I'm at 2% right now. 거듭된 확인 끝에 결국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과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남성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It's the first time I ever had anybody sitting in the next room potentially intimidating. 판사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면 재판 때는 발생하지 않았던 일이라며 비대면 재판의 부작용이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도입된 비대면 재판 제도는 현재 40개국 이상에서 도입돼 운영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그중 하나로 매달 3천 건 이상 진행됩니다.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대부분 1심과 2심 재판에 한해 허용됩니다. 문제는 급하게 제도가 도입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굴을 확인할 수 없게 고양이 필터를 사용한 피고인부터 I'm here live. I'm not a cat. 마약으로 기소됐는데 재판 도중 대마를 피우는 피고인. 셔츠를 벗고 입장하거나 샤워를 하고 오는 피고인까지 재판의 권위를 훼손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고인뿐만이 아닙니다. 인도의 한 변호사는 재판 도중 식사를 하고 또 다른 변호사는 물담배까지 피웁니다. 전체 사법 시스템을 어떤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엄벌을 하는 쪽으로 어떤 입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은 비대면 재판 악용 시 법정 모독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을 새로 마련하는 등 제도 보완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문예빈입니다.